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디지털 제품, 가정가구 제품 기대 수명은? 영상을 보시고 제품들의 기대 수명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스마트폰. 기대 수명 2년 9개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을 필수로 5년 차 네. 쓰고 있어요. 아이폰 7인데 아직까지 짱짱하네요. 맞아, 저도 한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. 기본 한 저도 3-4년 쓰는 것 같아요. 두 번째, 태블릿 PC. 기대 수명 3년 6개월. 여기서 말한 태블릿 PC는 뭐 아이패드나 뭐 그쵸. 갤럭시 탭 같은 거. 세 번째, 노트북 컴퓨터. 기대 수명 4년 1개월. 저는 노트북을 써보질 않았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래 쓸 것 같은데. 저는 써봤는데 그래도 한 3-4년은 썼던 것 같아요. 워낙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이 나오니까. 네 번째, 데스크탑. 기대 수명 4년 7개월. 한 번 쓰면 정말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MP3 플레이어. 기대 수명 5년 3개월. 여섯 번째, 디지털 카메라. 기대 수명 5년 4개월. 핸드폰이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디카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그쵸. 근데 또 그 디카만의 그 색깔이 있지. 있으니까 또 쓰시는 분들은 쓰시더라고요. 일곱 번째, 디지털 TV. 기대 수명 7년 5개월. 여덟 번째, 디지털 피아노. 기대 수명 8년 3개월. 디지털 피아노. 오,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TV에서만 봤는데 피아노 되게 오래 쓰네요. 그러니까요. 아홉 번째, 청소기. 기대 수명 6년 1개월. 청소기, 저희 집은 있는보다 더 쓴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열 번째, 침대. 기대 수명 8년. 열한 번째, 에어컨. 기대 수명 8년 1개월. 오래 써야죠. 비싸니까. 네. 청소만 잘해서,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면 오래 쓰시죠. 8년이 뭐야. 10년도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두 번째, 일반 세탁기. 기대 수명 8년 2개월. 통돌이 세탁기 아, 예전에 네네네. 어렸을 때 집에 썼는데 꺼내는 거. 길게 썼던 것 같아요. 저도 저희 집도. 열세 번째, 쇼파. 기대 수명 8년 2개월. 쇼파도 오래 쓰죠. 청소 잘해주고 가죽 관리만 잘해주면 뭐 10년 이상도 거뜬하게 쓸 것 같아요. 열네 번째, 드럼 세탁기. 기대 수명 8년 2개월. 잘 관리해서 이것도 오래 써야죠. 오래 써야죠. 비싸니까. 열다섯 번째, 냉장고. 기대 수명 9년 1개월. 냉장고 정말 고장 잘 안 나죠. 냉장고가 저희 집도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. 10년? 네. 열여섯 번째, 식탁. 기대 수명 9년 4개월. 지금까지 전자기기, 뭐 가전기기 기대 수명을 알아봤는데 기왕 돈 주고 산 거 그 관리를 잘해서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쓰면 써야죠. 좋겠죠. 그렇죠. 네. 핸드폰 하는 게 아니니까. 그럼요. 이 항목에는 안 나왔는데 저는 지금 자취하면서 쓰는 그 전자레인지 있잖아요. 네. 거의 한 8년, 9년 된 것 아, 같아요. 진짜로? 전자레인지가 쉽게 고장나지 않아요. 효자입니다, 효자. 앞으로도 더 다양한 생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